오늘 묵상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세속적 즐거움에 빠져 물질적인 만족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는 현대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고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그러한 시대이죠. 물질주의에 물든 현대 성도들에게 다윗은 도전을 줍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얼굴을 배우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정말 의로운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진정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이 땅의 진정한 의인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늘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십시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주님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그것이 내가 찾는 의인이다.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애굽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요, 마음만은 애굽에 빼앗기지 마십시다. 마음만은 애굽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다. 정말 의로운 사람은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과 교제에 만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주인 섬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전부인 사람, 주님이 데리러 오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신 차리고 다시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깨워서 이 길을 걸어 가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사랑의 주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후이 주시고 눌러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소망을 둡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뵈없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물질이 많은 것보다 삶의 성공과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영들은 너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물질을 많이 얻으면 만족해질 것이다. 참 기쁨이 있을 것이다. 유혹하면서 우리를 인본주의적인 세상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진정한 만족은 주님께 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께 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 있다. 내 영혼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해 주님,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돈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수 있다고 하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도 살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 참된 가정은 살수 없습니다. 약은 살수 있지만 건강은 살수 없습니다. 쾌락은 살수 있지만 행복은 살수 없습니다. 금십자가는 살수 있지만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수 없습니다. 주여,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처럼 삶에 약간의 편리함을 줄 뿐이지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승리는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교만하며 자랑하며 멸시하며 무시하며 살지만 주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를 보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도 물질과 세상은 사라지고 내주 예수 모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양심을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입니다.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찔릴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빼앗겨서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삶이 괴롭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참 행복과 영생과 만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마귀가 밀가부릇 하듯이 욕심과 탐심으로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난 주님으로 든든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방법과 계획으로 살아보려 하지만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